다음은 홀짝 박사 만나겠습니다. 모멘텀 투자 하우 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간 7일 미국에서 열리는 CES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의 가전박람회 전반적인 경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가전 제품 박람회 2014 CES가 이제 7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나흘 일정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 이 가전박람회는 거의 전 세계 한 3,200여 개 정도 기업이 참가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기아자동차 같은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단 중소기업들도 한 40여 개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2014 CES에 지난해도 상당히 좀 방문객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한 150개국 넘게 또 15만 명 이상 참여할 걸로 시장에서 같이 모아지면서 이번에 CES에서 어떤 또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나올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시장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부분은 이 세 가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TV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울트라 HDTV 쪽으로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격돌하면서 시장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입는 컴퓨터라고 해서 이 웨어러블 관련해서 이번 CES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좀 내놓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이제 구글 글래스를 포함해서 또 스마트 안경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이 좀 관심을 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요즘은 이제 또 스마트 가전이라고 해서 이 사물 인터넷이나 이제 음성 인식까지 어찌 보면 이제 대화가 되는 이 가전 서비스적으로 지금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해마다 매년 1월 달에 열리는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이 부분에서 결국 앞으로 향후 IT의 트렌드를 읽게 되고요. 이 트렌드에서 수혜가 될 업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이 CES 관련된 부분이 최근 급락했던 IT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는 일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뭐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굉장히 그 기업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IT 시장의 경향을 볼 수 있는 박람회이고요. 국내 기업 가운데 관련해서 주목해 볼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삼성 관련된 기업 쪽으로 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이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냐, 아니면 그 우려가 우리 확산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 관련주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관심주로 LG 디스플레이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관련된 기업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일부 IT 내에서 좀 주가 많이 빠져 있는 LG 그룹 쪽으로는 좀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2014년 CES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웨어러블과 울트라 HDTV가 될 것 같은데요. 울트라 HDTV 자체 시장이 이제 좀 2014년부터 좀 본격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LCD 패널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2014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때마침 저희가 이제 LCD TV를 많이 샀던 시기를 감안해서 보면 이제 2014년부터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LCD TV 교체 주기가 도래된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히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신흥 국가들 즉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그 시점인데요. 2014년에 이제 인도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터키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 브라질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TV 수요 증가가 앞으로 몇 년간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LG 디스플레이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가격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 뭐 주가는 2013년 한 해 줄기차기 이제 주가는 좀 별 재미가 없었죠. 상반기 대비 주가는 하반기 무너져 내려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가 조금 턴어라운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 턴어라운드를 개인이 시킨 게 아니고요. 특히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2014년 1월 달이면 어닝 시즌인데 이번 4,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 평균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계절적으로 비수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4,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이 좀 올랐다가 1분기 좀 눌렀다가 다시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이클을 좀 염두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가격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미국에서 열리는 2014 CES 관련된 이야기와 관심주 살펴봤습니다.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